어이, 안 보인다. 다리가 많이 좋아졌어. 눈으로 봐서는 산다리가 먹은 것 같지가 않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데, 새 거하고 직접 대조를 해보면 이게 얼마나 먹었는지 대충 감이 올 수가 있지. 지금 이거 같은 경우 딱 보면 여기서 일자로 했을 때 여기서 여기가 일자, 여기서 일자, 여기서 일자, 여기서 일자가 정사각으로 다 이루어져야 되고, 이거 같은 경우는 보면은 쉬었어. 보면 여기서 봤을 때 일자가 이 정도 와야 된다면 이렇게 쉬었잖아. 그럼 여기서 보면 직진으로 박았으니까 똑바로 가야 됐겠지. 그렇지만 옆으로 보면 또 이쪽으로 이렇게 쉬어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. 이 산발이는 뭐 될 수 있으면 재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, 재생하지 말고 무조건 다 새 거로 갈아야 된다고 얘기해 주셔야 되겠죠? 산발이를 끼우는 방법에 있어서는 또 조립 과정이, 제일 처음에 새 와이샤가 들어가고 고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베어링 집이 들어가야 되고, 칠찍에는 베어링 집 끝에를 쳐서 줘야 되니까 이런 거는 좀 여기를 치면 안 된다는 얘기지. 끝을 쳐줘서 베어링 집이 손상이 가지 않아야 핸들이 원활하게 잘 움직일 거니까 이것도 나름대로 신경을 다 써야 돼. 이거를 박을 찌개도 주면
끝까지는 막혀서 딱딱 끊기는 소리가 나거든. 거기까지는 해줘야 되는 거야 이게. 그리고 똑같이 베어링 집을 또 끼워주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, 이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, 여기 바나사 집이 있는데 이게 깨지면 또 핸들이 뻐거울 수가 있으니까 이걸 확인해서 깨지지 않았는지 확인을 하고, 위에도 똑같이 베어링 집이 있는데 이거는 고장이 뭐 망가지는 경우가 없어 아예. 그러니까 밑에가 망가져도 위에는 안 망가지니까 그건 좀 무시를 하고. 그리고 손으로 최대한 조일 만큼 조인 상태에서 딱 한 다음에 이렇게 끼우고 난 다음에 꼭 여기서 이 볼트 자국 세 개를 그들이지 않고 가운데를 쳐서 최대한 혹시나 좀 잘 막혔는지 확인을 하고, 이걸 움직여봤을 때 꿈쩍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, 그냥 조이기 전에 이거가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면 이거는 잘 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충격을 줘서 움직여보고 조금 뻐겁다 생각하면 끝을 살짝 끼워서 해주고, 부드럽게 잘 움직인 다음 마무리 작업을 줘야 되겠지. 됐고, 다시 밑으로 내려서 충격이 강한 소리가 딱 나면 이빨이 조여준 거라고 생각하는데, 이게 이런 소리가 나면 됐는데, 산발이가 다 됐으면 이게 좌우로 움직이는데 걸리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부드럽게 움직이는지 확인을 하고, 위아래로 움직여줬을 때 꽉 물려있는 상태가 돼야 이게 잘 되어 있는 상태예요. 근데 지금 약간 무겁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충격을 줘서 좀 더 풀어줘야지. 됐어. 아우, 아주 부드러워요. 됐어. 산벌이 작업은 여기서 다 됐고, 이제 영상을 잠깐 중단하고 구석이 올 때까지 틀어 끄지 마. 핸들까지는 조립해 놓을 거니까 이제 요거 딱 걸어 놓고 이제 바퀴까지 끼워도 되겠고, 그러면 바퀴 끼울 때까지 좀 더 좀 더 뒤로. 그러면 벌써 이 사고 나서 핸들이 뻐겁고 안 돌아가는 부분은 이미 다 끝냈다고 생각을 하면 돼. 원래는 치마를 뜯고 이걸 조립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, 어차피 치마를 뭐 가를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냥 조금 불편하다고 해도 그냥 이 상태에서 마무리를 짓는 거로. 에이씨, 빠져버렸네. 빠졌어. 다시 꼭 영상을 찍어서 보여주려고 하면은 이게 좀 서툴러요. 됐고, 이제 핸들을 이빨 큰 상태에서 뒤에 볼트를 잘 잡아주고 최대한 보여주고. 이제 산발이 작업은 됐는데,